아담의 사랑 프로젝트 바이 알고 비브로부터 제안되는 HIV 감염과 에이즈는 그 병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인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지만 에이즈라는 거는 그 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애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심각한 곰팡이성 폐렴이라든지 뇌질환, 실명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을 우리가 에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IV 감염이라는 거는 그런 장애에 넘어가기 전 단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치료가 된다면은 본인이 결코 그런 장애를나 죽음으로 이르게 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위험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HIV 감염의 경우는 치료를 잘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의 인생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전염이 되는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메르스라든지 뭐 아주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가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렇지만 에이즈, HIV 감염의 경우는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한 집에서 산다든지 또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HIV 감염은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치료만 잘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위험이 되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굉장히 어떤 천형의 병으로 알고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HIV 감염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사회적인 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